맞아, 맞아. 놈들은 겁도 없이 뭐든 다 건든다니까. 일곱신의 마신, 악령, 이런 배경에 있는 유물들까지 손을 대잖아. 근데 이번엔 심연교단 걸 넘보다니. 간이 정말 배 밖으로 나왔어. 아, 여행자. 너이구나? 에? 가무 씨가 왜 란 언니랑 같이 있는 거야? 의뢰 공지하려고? 안녕하세요. 보물사냥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겁없이 뭐든 노리는 보물사냥단이란 건 알지만 심연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중이었어. 심연은 정말 사악하거든. 최근 총무부에서 몬드와 리월의 보물사냥단인 남쪽과 북쪽 거물이 손을 잡고 큰 건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보물사냥단 남쪽과 북쪽의 거물? 세간에선 남쪽의 왕누님, 북쪽의 괴조라고 불려. 아! 괴조는 알아! 몬드에서 엠버와 결혼 적이 있거든. 근데 왕누님은 누구지? 맞아. 리월 일대 보물사냥단 우두머리를 그들은 누님이라고 불러. 손재주가 신이 내린 것처럼 대단하다고 해서 신이 내린 왕누님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 소문일 뿐이야. 어쨌든 보물사냥단이 아무도 발굴한 적 없는 유적을 찾은 모양인데 그 유적이 심연교단에서 은밀히 지키고 있던 건가 봐요. 아주 위험한 징조이거늘. 보물사냥단은 보물이 있는 곳이면 눈이 돌아가네. 총알바지로 심연교단의 병력을 유인한 후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유적에 진입해 보물을 훔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 누님과 괴조가 폰타인에서 대보물사냥가를 섭외했대. 대보물사냥가? 듣기만 해도 포스 넘치는 호칭이네. 전설적인 인물이지. 보물사냥단에서 대보물사냥가는 우리 모험가들 마음속에 대모험가와 맞먹는 인물이야. 설마 몬드에서 그 전설의 선배님을 만난 거야? 맞아, 대보물사냥가도 그 정도로 추앙받고 있어. 그래서 이 일대 보물사냥단의 남북쪽 거물들도 어떻게든 그를 초빙해 이 계획을 성사시키려는 거야. 요새 리월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총무부와 처남군은 소문만 무성한 보물사냥의 작정까지 신경 쓸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심연과 관련 있는 무언가가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모험가 길드에 의뢰드리러 온 거랍니다. 응! 우리가 이 의뢰를 맡을게! 아, 정말 고마워요. 잘 됐네. 넌 믿음직한 길드 회원이잖아. 그럼 조심히 다녀와. 세부적인 건 길드에서 처리할게. 여기! 보물사냥단의 흔적이 있어! 역시 놈들이 이 유적에 왔었군. 안으로 들어가 보자. 가무 씨의 정보가 확실해야 할 텐데. 여기 경비가 허술한데? 심연 교단의 병력을 유인하겠다는 계획이 성공한 건가? 보물사냥단의 새로운 흔적이야.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왜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지? 조심해! 난 네 뒤에 바짝 붙어서 갈게. 저기 사람 같은데? 설마 대보물사냥가? 저 자세 뭔가에 기도하고 있는 건가? 에? 저건 어째서 일곱 신상이 거꾸로 달려있는 거지? 그리고 신상은 원래 손에 보주를 받치고 있지 않았나? 근데 저 신상은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갑갑해. 느낌이 아주 안 좋아. 저 대보물사냥가도 꼼짝 않고 있잖아. 설마 이미
이봐, 괜찮아? 죽었어! 느낌이 안 좋아. 빨리 여길 나가서 상황을 가무시와 란언니한테 알리자. 으아! 또 무슨 일이야? 여기 있다면 큰일 나겠어! 빨리 도망치자! 희면의 비밀은 엿볼 수 없다. 이것이 왔으니 보았을 것. 그럼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 처벌은 사도가 내리겠다. 시면 사도? 데인 슬리프. 그랬군. 그냥 잘못 침입한 쥐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 철거머리와 관련이 있었다니. 그놈이 보내서 목숨 걸고 온 것이냐. 그가 시면에 맞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찮은 소동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둘 수는 없지. 시면은 막을 수 없다. 이건 무슨 의미지? 이런 건 처음이야. 조심해.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이 힘 전에 겪어본 적이 있어. 그렇군. 당신이 바로 그분. 그렇다면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지. 휴, 힘겨운 전투였어. 넌 괜찮아? 진짜 강하다. 심연교단에 저렇게 엄청난 마무리 있을 줄이야. 어,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아, 맞다! 여기 유적 출구 근처야! 어서 나가자!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계속 있다간 위험한 일이 또 생길 거야! 다시 만났군. 내 예상보다 훨씬 빠르지만. 보아하니 뭔가 이상한 일을 겪은 듯한 표정이군. 저 유적에서 시면 사도와 마주치기라도 했나? 그걸 어떻게 알아? 난 아직도 시면 사도를 쫓고 있거든. 여기서 너희를 만날 줄은 몰랐어. 거꾸로 매달린 신상이라 손에선 시면 에너지가 나오고. 아니, 시면과 맞설 때 그런 건 못 봤어. 하지만 뭔지 짐작은 가. 너희들이 겪은 일들을 얘기해줘. 시면 에너지로 가득한 유적에서 도망친 후엔 어떻게 된 거지? 유적 출구까지 도망쳤는데 갑자기 시면 사도가 나타나서 우리 가로막았어. 그래서 그놈과 한바탕 겨뤘지. 아마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좋은 기회로군. 그럼 쫓아가 보자. 가자, 좋은 기회야. 대인도 도와준다잖아. 여러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몰라. 야! 방금 그 심연 메이지들 매복하려던 걸까? 아니, 그들은 유적 가디언의 잔해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 아이, 그랬구나. 여행자도 자주 그러는데. 혼돈의 장치나 혼돈의 회로 같은 거 찾잖아. 그런 평범한 물건일 리 없지. 그 유적엔 시도 때도 없이 시면 메이지가 탐색을 나와. 그래서 나도 그 근처를 조사했던 거고. 그들은 유적 가디언의 잔해에서 특유의 진귀한 물질을 찾아가려는 것 같아. 근데 실망한 모습을 보니 아직 못 찾은 모양이군. 근데 왜 놈들을 잡아서 신문하지 않는 거야? 나도 놈들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없어. 다만 이 일이 시면교단 전체와 관련 있는 중요한 일이란 게 느껴졌어 말이야. 그런 진상이 놈들을 고문한다고 해서 밝혀지진 않을 테지. 어쩌면 저 시면 메이지들은 고문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들을 상대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이 오싹함 어쩔 거야? 자, 여기서 지체할 순 없어. 계속 추적하자. 여기는 심연교단 말고 유적 가디언들도 날뛰네.
심연 메이지가 숨어있는 곳엔 항상 유적 가디언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우연일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 모든 게 다 과거에 묻어둔 씨앗 때문이지. 그 술집에 네가 나타났던 것처럼 시간은 그 씨앗이 싹트길 기다릴 뿐이야. 아니, 내가 괜한 감상에 빠졌군. 아무튼 심연 교단과 유적 가디언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야. 같은 줄기에서 갈라진 가지라고 봐야겠지. 줄기? 가지? 그 뜻은... 그건 500년 전에 멸망한 켄니아에서 시작됐어. 왜? 켄니아? 그러니까 심연 교단과 유적 가디언이 켄니아가 멸망한 후에 남은 것들이라고? 그나저나 켄니아라니 참 아득한 이름이네. 아, 맞다! 가이드로서 설명해줄게. 켄니아라는 나라는... 왜? 기억이 있다고? 거긴 500년 전에 멸망한 나라인데? 그래? 사람은 다 비밀이 있는 법이지. 너도 내게 시간에 관한 걸 안 물었으니 나도 묻지 않을게. 하지만 말하고 싶다면 들어줄 순 있어. 그럼... 네가 본 켄니아는 어떤 모습이었지? 그 일의 순서가 그랬던 거구나. 난 또 네가 처음부터 낯선 신과 마주친 줄 알았네. 이 세계에 떨어진 후 오빠가 널 깨웠구나. 네 오빠가 너보다 먼저 깨어난 것 같은데 얼마나 일찍 깼는지 모르는 거지? 그 후 네 오빠는 켄니아의 멸망으로 세상이 변했다며 함께 티바트라는 세계를 떠나자고 한 거군. 켄니아의 멸망?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 그 재난을 겪었다니. 그건 500년 전의 일이야. 네가 이 세계에서 처음 깨어난 것도 그 시기인 것 같군. 그렇다면 네 오빠는 먼저 깨어났으니까 너보다 이 세계에 대해 더 잘 알겠네? 그 후... 너인 곧바로 길을 막는 낯선 신령을 만나게 된 거고 도망치지 못한 거지. 그 이야기라면 너무 많이 들었어. 알겠군. 그때는 막 깨어나서 황급히 이 세계를 떠나려고 했어. 켄니아라는 지명의 배경은 전혀 모르는 채 말이야.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티바트에 대해 알게 됐고 그제야 그때 겪었던 전쟁이 켄니아 멸망의 전투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맞나?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함께 여행한 이 몇 개월 동안 넌 고대 서적을 조사했었어. 몬드에 가기 전엔 애매한 자료뿐이었지만 몬드와 리올에서는 고대 서적들을 수집했고 그때마다 넌 별로 쓸모가 없다고 했었지. 사실 켄니아에 관해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구나. 오빠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맞아. 일곱 신을 찾으려면 일곱 국가를 돌아봐야겠지. 하지만 500년 전에 멸망한 켄니아는 이제 찾을 수가 없는데. 켄니아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너희보다 많이 알 거야. 켄니아는 신이 없는 국가야. 신이 죽거나 떠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켄니아 역사엔 신이 존재하지 않았지. 켄니아는 순전히 인류가 세운 강대국이었어. 인류는 켄니아의 엄청난 번영과 눈부신 문명을 자랑스러워했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라. 그 후의 일은 네 기억과 같아. 모든 게 신에 의해 파괴됐지. 그 뜻은... 500년 전 신들이 함께 강림해 켄니아를 멸망시켰어. 인류의 자랑은 마치 잡초처럼 신의 화원에서 제거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역사책에 그런 건 전혀 안 나오는데. 아, 여기서 계속 옛날 얘기를 한다 해도 사기만 꺾일 뿐이야. 일단 움직이자. 네가 알고 싶어하는 그 일들은 가면서 계속 얘기해 줄게. 저기 봐! 또 유적 가디언과 심연 메이지야! 방금 전에 대인이 저 고대 기계들도 켄니아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 켄니아엔 지켜야 할 유적들이 많았던 걸까? 아니, 유적 가디언이란 이름은 현대인들이 이미지를 보고 지은 거야. 500년 전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 지금은 유적 가디언이라 불리는 저 기계들을 켄니아에선 경작기라고 불렀어. 경작기? 괴상한 이름이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경작기는 사실 암호야.
켄니아 사람들이 무기를 위해 만든 암호. 땅은 농기구로 가는 게 아니라 무기와 전쟁으로 쟁탈하는 것이다. 이런 이념에서 경작기가 탄생했지. 무기와 전쟁으로 땅을 쟁탈한다고? 켄니아 사람들은 경작을 그렇게 이해했다니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켄니아가 멸망한 후 주인을 잃은 경작기는 모두 통제불능이 됐어. 그것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점차 티바트 대륙 각지에 흩어졌지. 그들은 자신들처럼 이미 멸망해버린 다른 고대 문명의 동병상련이라도 느끼는 듯 각종 유적에서 휴식을 취하곤 해. 뭔가 불쌍하다. 그거라면 지금도 잘하고 있어. 더 알려고 해봤자 너희한텐 별 의미 없을 거야. 과거가 어떻든 지금은 위험만 있을 뿐이야.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처리하면 돼. 어? 이 심연 메이지 몸에서 나온 이 부적, 설마 편지? 이 기운은 심연 사도와 관련 있군. 심연 메이지가 지니고 있었으니 놈들의 행적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부적의 문자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혹시 켄니아 문자야? 적의 신앙을 장작삼아 고귀한 왕자 전하께 영광을 바치네. 편지에 그렇게 적혀있어? 운명의 배틀, 동력 계획. 심연은 어떤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 계획의 키워드가 바로 운명의 배틀이지.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군. 아니면 최초의 실험을 진행 중이거나. 운명의 배틀? 그게 뭐야? 말 그대로 운명을 엮는 기계, 뭐 이런 뜻인가? 그러고 보니 분위기로 봤을 때 그 기괴한 유적이 이 계획이랑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대인, 대체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 읽는 중이야. 나름 야심찬 계획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군.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계획의 첫 단계는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과 관련돼 있다고 해. 소용돌이의 마신? 바닷속에 있는 그 마신? 그래서 그 녀석들은 오셀한테 뭘 하려는 거야? 드발린 사건이라면 알고 있어. 심연 교단이 그 용의 재앙에서 꾸몄던 일도. 그땐 몰랐겠지만 너희들은 이미 심연 교단의 비슷한 계획을 막은 적이 있어. 그땐 신의 권속이었고 이번엔 과거의 마신이야? 목표가 점점 커지고 있네. 심연은 이번에도 드발린 때처럼 거짓말과 주술로 오세를 타락시키려고 할까? 아니, 편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계획은 훨씬 더 심오해. 놈들은 경작기를 만든 기술로 오셀의 의지뿐만 아니라 몸까지 개조할 생각이야. 그런 일이 가능해? 설마 심연 교단이 만들려는 건 최종 살인 병기, 기계의 마신 꼴뚜기? 지금 켄니아의 문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당연히 판단하기 어렵지. 심연 교단만이 켄니아의 잃어버린 문명을 찾고 있어. 놈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지만 집념은 아직 남아있지. 편지에 따르면 놈들은 그 뒤집힌 불결의 신상을 토대로 오셀의 신체를 연결해 기계 마신으로 개조할 작정이야. 그리고 신상 손에 있는 구슬을 대체할 새로운 코어는 최초 경작기의 눈이지. 최초 경작기의 눈? 아하, 알겠다. 그게 바로 심연 메이지들이 찾고 있는 거지? 아마 그럴 거야. 아이, 점점 복잡해지네. 그러니까 결국 기괴한 일곱 신상이랑 관련 있다는 거지? 그래. 편지에 보니 그 눈을 뒤집힌 불결의 신상의 손에 올리면 새로 태어날 마신에게 셀레스티아의 신좌를 뒤흔들 힘이 부여된다고 해. 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것에 맞서려고 하네. 어쨌든 지금 최초 경작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신상부터 조사해보는 거 어때? 응! 각설이는 맨날 장소를 옮겨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먼저 페보니우스 성당에 물어보자.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성당이라... 어? 왜 그래, 대인?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가지. 거대한 신상과 웅장한 성당. 몬드 사람들은 이걸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쏟았겠지. 하지만 선물을 받은 바람신은 그 마음을 얼마나 느끼고 또 얼마나 보답했을까.
신앙은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 신이 그걸로 마음 편하다면 더 할 말 없어. 쉿, 곧 성당에 들어가니까 바람신 뒷담화는 그만해. 게다가 바람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성당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 수녀를 생각하는 건 너희한테 맡기지. 뭐? 넌 몬드성의 신뢰받는 명예기사니까 그들도 네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안 할 거야. 내가 가봤자 경계만 더 할 테지. 맞아. 그리고 이 작은 친구의 말처럼 내가 성당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지 모르거든. 신앙을 거부하는 자가 신성한 곳에 발을 들여봤자 좋을 거 없어. 난 한 번도 신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테고. 됐어. 이런 얘긴 그만하지.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시면교단은 움직이고 있어. 그럼 우리들이 물어보고 오자. 한마디 더 해야겠군. 성당 사람들한테 뒤집힌 불결의 신성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신성에 대한 일을 페보니우스 성당이 가만둘 리 없어. 그들이 개입되면 일만 더 커지겠지. 그리고 누구든 시면과 관련된 걸 접촉하면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아. 명예기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미리 말해두지만 천공의 화풀을 빌리러 오신 거면 절대 안 돼요. 에이, 아직 환술인 걸 눈치 못 챘나 보네. 아, 뭐 좀 물어보려고. 봐봐라, 혹시 최초의 경작기라고 들어봤어? 네? 그게 뭐예요? 경작기가 뭐에 쓰는 거죠? 역시 모르는구나. 그럼 혹시 성당에서 잃어버린 일곱 신상 없어? 네? 그 오래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건가요? 의외네요. 엄청 오래전 일이라 이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곱 신상이 있었대요. 그 당시 성당 전원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해요. 성당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이한 사건은 사라진 일곱 신상이라고 불려요. 하, 역시. 역시라뇨?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단서는 없어? 다른 기이한 사건 말이야. 미안, 바바라. 아직은 우리가 본 신상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어. 다 네 안전을 위해서야. 다른 기이한 사건이요? 글쎄요. 성당에 기록돼 있는 거라면 폭군의 원한? 아, 이건 시기적으로 안 맞네요. 폭군의 원한? 그 사건이라면 현재 바람드래곤의 폐허라고 불리는 옛 몬드가 아주 위험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누군가 그곳에 접근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다고 해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으이, 무서워. 그땐 다들 토네이도의 마신이 내린 저주인 줄 알고 폭군의 원한이라고 불렀대요. 그 기이한 현상은 1년이나 지속됐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 나중에서야 서서히 사그라들었다네요. 네, 나중에 성당에서도 폭군의 원한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판단했죠. 토네이도의 마신은 불덩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겠죠. 아무튼 이 사건은 사라진 신상과 무관할 거예요. 이외에 다른 기이한 사건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괜찮아. 어쨌든 정말 고마워. 고마워? 또 성가신 단어가 들린 것 같군. 로자리아 수녀님. 기사단을 찾는 거라면 지금은 아마 바쁠 거야. 그 마물들이 또 돌아왔거든. 그 마물들이요? 그래. 풍마룡 사건을 틈타 몬드성을 공격하려던 그 몬스터들 말이야. 그거 시명교단이잖아? 또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응. 지금 울프영지에 모여있어. 늑대 무리들도 불안한 모양이야. 시면교단이 북풍 왕랑의 잔혼을 노리는 건가? 이유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진 단장은 이미 울프영지로 갔어. 나도 비밀리에 움직여야겠군. 저도 갈래요. 넌 성당에 남아서 성직자로서 할 일을 하라고. 진 단장 본부야. 하지만 그건 로자리아 수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우리도 가서 진단장을 도울게.
알겠어요. 명예기사님이 돕는다면. 그래도 부디 조심하세요. 바람신께서 모두를 지켜주시길. 그렇군. 심연교단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다고. 아마 뒤집힌 불결의 신상과 관련이 있을 거야. 우리도 어서 가보자고. 그나저나 심연교단은 울프 영지에서 뭘 하려는 거지? 또 두발린 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재앙은 이제 그만! 아니, 그건 아닐 거야. 진압된 오셀과 달리 마신 안드리우스는 이미 죽었거든. 지금 울프 영지를 수호하는 건 그의 잔원일 뿐이지. 심연사도가 그 잔원을 노리는 건 단지 바람신의 권속한테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일 거야. 역시 심연교단의 마음이 있어! 방심하지 마. 해쳐버리자고. 여기 적들이 엄청 많아.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적이 많아지네. 하, 정말 교단답군. 응, 가자. 난 여기 남겠네. 왜? 설마 털 많은 생물이 무서운 거야? 늑대와는 상관없어. 과거에 마신이었던 그가 지금은 일곱신을 섬기고 있어서요. 그런 행동은 인정할 수 없어. 그를 만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남의 호감을 사는 건 네 특기잖아. 난 못해. 신은 원래 믿을 수 없는 존재야. 개인적으로 충고 하나 해주자면 신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가져.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찬탈 혹은 사륙의 길로 빠져서도 안 돼. 그때 마주했던 네 원수일지라도 말이야. 믿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니 너무 이상하잖아. 개인은 대체 일곱신을 증오하는 거야, 옹호하는 거야? 과거에 얻은 교훈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지. 응, 뭔데? 켄니아는 신에 의해 멸망한 나라야. 그리고 그게 바로 심연교단이 일곱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이유야.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할 일을 하자고. 난 남은 심연교단을 처리할 테니 너희도 어서 가봐. 다 끝나면 울프영지 입구에서 만나자고. 아! 가버렸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너도 낯선 신을 엄청 경계하잖아. 그때 리월의 청신의뢰에서 너도 대인과 비슷한 선택을 했었지. 정말 어렵네. 명예기사, 페이몬, 너희들이 왜 여기에... 아, 진단장! 드디어 찾았네! 다행이다! 로자리아한테 진단장이 여기서 싸운다는 걸 듣고 도와주러 왔어. 그렇구나. 정말 고마워. 이번 폭동은 아주 이상해. 심연교단이 울프영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서 마침 병력을 동원하려던 참이었어. 방금 울프영지를 정찰했는데 너희들을 만날 줄은 몰랐네. 로자리아 씨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목표는 아마 보레아스일 거야. 하지만 심연교단과 보레아스는 과연 무슨 관계일까? 단순히 말썽 피우는 데는 아무 이유 없다고. 심연교단은 두발린도 괴롭혔는데 또 다른 바람신의 권속을 찾아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거 없잖아. 그것도 일리 있네. 어쨌든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이 일대 위험한 건 모두 내게 맡겨. 명예기사는 가서 왕랑의 상황을 확인해줘. 마신의 잔호는 인간에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넌 그와 일면식이 있다고 하니 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심해. 전방의 임무는 너한테 맡길게. 페보니우스의 명예기사. 아, 저기 봐! 레이저랑 심연사도야! 여긴 널 환영하지 않아. 잔원 만남은 늑대한테 후손을 기르는 습성이 있을 줄이야. 후위견으로 쓸 생각인가? 하지만 이 녀석의 힘은 과거 마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복종하기만 하면 옛날처럼 신에 필적하는 권능을 얻을 수 있어. 허튼 소리. 무슨 의식이지?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두발린의 마음을 타락시켰을 때랑 같은 건가? 늑대는 굴복하지 않아. 하지만 더는 무리야.
너희가 몇 번을 시도하든 다 소용없어. 채, 의식이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인 줄 알아. 자논에 이런 강한 의지가 남아있을 줄은 몰랐군. 하지만 이런 작은 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사라졌어! 마침 잘 왔어. 고마워. 인간 루피카, 우습게도 너희에게 못 볼 꼴을 보였군. 하지만 심연사도 날 너무 만만하게 봤어. 왕랑은 시련을 거부하지 않아. 하지만 음침한 외부인은 시련의 규칙을 어겼어. 저들의 함정, 나도 눈치채지 못했어. 네 말은 심연교단이 사전에 타락의 준비를 마쳐놓고 시련이라는 명목으로 왕랑을 깨웠다는 거야? 고마워. 내 발톱은 더 날카로워져야 해. 너희들 위험의 냄새를 맡고 온 거야? 아니, 얘기 듣고 온 거야. 우리 코는 늑대코가 아니거든. 보러 온 김에 뭐 좀 물어볼 게 있어. 저기, 마신어르신, 혹시 최초의 경작기라는 거 알아? 난 인간의 조물 따위에 관심 없어. 경작기가 뭔진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는 기계가 있긴 하지. 난 내 시련장으로 잘못 들어온 그걸 시련에 참여한 용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지능이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전투와 사륙만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였지. 결국 내 공격으로 망가져 쓰러지기 전에 이 시련장을 떠났어. 들어보니 최초의 경작기일 가능성도 있겠는걸? 그래, 회전할 뿐 아니라 높이 뛰어올라 불덩이도 발사했다네. 힘은 마신보다 약하지만 신의 눈을 가진 대다수의 인간보다는 강하더군. 불덩이? 요 근래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최초의 경작기가 몬드에 왔었다는 건 맞는 거네? 들어보니 최초의 경작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유적 가디언보다 훨씬 강력한 것 같아. 하지만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건 늑대의 시련에서 망가진 거 아닌가? 그건 몰라. 도움이 됐어? 엄청 도움됐어. 고마워. 우린 다시 중요한 일을 조사하러 갈 거야. 심연사도는 떠났지만 교단의 공격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너희도 조심해. 응, 더 위험한 냄새가 나. 너희도 조심해. 중요한 정보를 얻었으니 빨리 가서 대인한테 알려주자. 대인 여기 있네. 진단장은 만났어? 봤지만 일부러 피했어. 그녀는 라이언 기사이자 단장 대행이니 분명 날 경계할 거야. 섣불리 행동했다간 언젠가 조사 대상이 되고 말 테지. 어쨌든 내 쪽은 마물만 처리했을 뿐 정보는 못 찾았어. 너희는 뭐 알아낸 거 있나? 그렇군. 그럼 최초의 경작기의 동향을 대략 파악할 수 있겠어. 에? 정말? 왕랑의 한 말만 가지고? 그 정보뿐만 아니라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어. 예를 들어 너희가 그전에 성당에서 들었던 그 오래된 얘기라든지. 맞아, 그 수녀가 폭군의 원한으로 오인됐다고 한 그 기괴한 사건 말이야. 아! 알았다! 그러니까 폭군의 원한은 사실 울프 영지에서 도망친 그 기계가 자동으로 발사한 미사일이었어! 늑대의 시련에서 망가진 뒤로 방황하다가 옛 몬드의 폐허에 자리를 잡은 거지! 그리고 사람이 다가가면 탕탕탕! 미사일을 쏘다가 결국 완전히 망가져서 하늘에서 내리던 불덩이도 사라지게 된 거야! 그때 몬드 사람들은 유적 가디언을 접해본 경험이 적어서 폭군의
원한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한 거고. 아무래도 바람드래곤의 폐허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군. 허, 그 말은... 에? 그게 무슨... 어, 알겠다! 맞아! 그 고탑에 앉아있는 가디언 정말 인상 깊었어! 이건가? 좋아! 원소시아로 찾아보자! 어때? 뭐 발견한 거 있어? 어? 없다고? 엄청 기대했는데.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방법이 잘못됐어. 경작기에 원소시야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해. 그건 원소에너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한번 해보지. 됐어. 시면사도가 줄곧 찾아 헤맨 최초 경작기의 눈이지. 지금 남아있는 유적 가디언은 모두 이 기계의 복제품이야. 프로토타입기로서 그 전투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 프로토타입기? 되게 어려운 단어네. 케미야 말이야? 시면교단의 생각대로 만약 이 눈을 뒤집힌 불결의 신상의 손에 올린다면 이를 토대로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의 신체를 연결해 마신 기계가 만들어질 테고 새로 태어날 마신에게 셀레스티아의 신자를 뒤흔들 힘이 부여된다고 해. 맞아. 그럼 이 눈은 어떻게 처리하지? 아니, 내가 갖고 있을게. 에? 네가? 대인, 너 그걸로 이상한 짓 하려는 건 아니지? 마음껏 의심해도 좋아. 하지만 난 그 힘이 다른 자들에게 악용되지 않게끔 해야 해. 은밀한 곳에 숨겨봤자 언제 발견될지 모르고 성당도 신뢰할 수 없어. 그리고 후환을 막기 위해서 뒤집힌 불결의 신상도 처리하도록 하지. 성당은 개입시키지 말고 우리끼리 처리하자고. 내가 말하는 처리는 완전히 파괴하는 거야. 파괴? 하지만 그건 일곱 신상이라고. 의미 있는 물물일 뿐 아니라 진정한 신의... 바바라한테 비밀로 했으니 망정이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실신했을 거야. 나더러 일곱 신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라고. 어서 그 유적으로 돌아가서 거꾸로 된 신상이나 파괴하지. 운 좋으면 시면사도를 만날 수도 있어. 내가 있으면 놈들이 또 도망치지 못할 거야. 뺑뺑 돌아서 결국 또 여기로 돌아올 줄이야. 간신히 벗어났는데 또 들어가야 한다니. 휴, 우리처럼 용감한 무언가는 티바트 대륙에 몇 없다고. 그 이상한 신상을 찾아가려면 아까 빠져나왔던 길을 따라 쭉 거슬러 가면 되겠지? 좋아! 그럼 빨리 출발하자! 조심하는 거 잊지 마! 도착한 것 같네. 기괴하고 삭막하고 정말 불쾌한 공간이군. 너희가 말했던 분위기가 뭔지 알겠어. 역시 무서워. 신상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시면사도가 여기 있거든. 후각 한번 예민하군. 여전히 짜증나는 낯짝이군. 교단의 적, 데인 슬레이프. 네 몸에서 섬뜩한 비비린내가 느껴져. 시립 같은 악몽의 손건가? 아니면... 어허, 위험해라. 너한테서도 부패한 냄새가 나. 익숙하군. 너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존재야. 하지만 교단 외의 위험한 존재는 전부 철창 안에 갇혀야 하거늘. 그 혀도 부패한 지 오랜가 보군. 잘라내주마. 새로운...
왕자 전하. 혹시 저 사람이 바로 루미네? 잠깐! 네 오빠가 방금 심연사도 대신 공격을 막아줬어. 네 오빠 아무래도 심연이랑... 네가 왜 대인이랑 같이 있는 거지? 왜? 네 오빠가 대인을 알아? 오랜만이군, 아이테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대인도 네 오빠를 알잖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돼. 그 사람은 내 적이야. 아이테르. 이건 꼭 해야 하는 말이야. 대인과 함께 날, 그리고 심연을 막지 마. 켈리아 마지막 왕조 진위대인 여광의 검, 대인 슬레이프. 그는 500년 전 켈리아의 멸망을 막지 못했어. 그때 그는 불사의 저주를 받은 채 황야를 떠돌아다녔어. 그가 지키려던 백성들이 심연의 괴물이 되는 걸 지켜만 보면서 말이지. 지금 대인이 켈리아 사람이라는 거야? 500년 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켈리아? 게다가 백성들이 괴물이 됐다니. 그러니까 지금의 심연 교단은 켈리아와의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켈리아의 유민들이라고? 그리고 대인이 네 적이라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집이라. 응, 맞아. 네가 있는 곳이 바로 집이지. 하지만 지금은 너와 다음 세상으로 갈 수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도 없어. 적어도 지금은 안 돼. 심연이 신자를 덮기 전까지 나와 천리 사이의 전쟁은 끝나지 않아. 내 말 잘 들어, 루미네. 난 이미 여행을 다녀왔어. 너도 나처럼 종착지에 도착하면 이 세계에 남겨진 진실을 보게 될 거야.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루미네. 널 기다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충분했어. 너무 슬퍼하지 마.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 적어도 이번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았잖아. 헤이, 맞아 맞아.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선 7신뿐만 아니라 대인도 가족을 찾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 같아. 그치? 헤이, 맞아. 참, 방금 들은 말 엄청 난해하던데. 넌 이해했어? 그럼 정리 좀 해볼까? 일단 그 심연사도는 네 오빠를 왕자전하라고 불러. 아무래도 네 오빠는 심연교단을 이끌고 있고 심연사도보다 지위도 더 높은 것 같아. 최고 통솔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오빠의 목표는 신자를 덮고 천리와 싸우는 거랬는데 무슨 뜻일까? 7신과 7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건가? 게다가 심연교단이 켈리아 백성들을 뒤틀려서 변한 몬스터였다니. 너무 끔찍해. 켈리아 사람인 대인은 500년 전에 모든 걸 겪었지만 괴물이 되지 않았고 500년 후인 지금 심연교단에 맞서고 있어. 그래서 네 오빠가 대인은 자신의 적이라고 한 거겠지? 그치만 심연교단의 몬스터가 그때 대인이 지키려던 백성들이라면? 대인은 왜 심연교단에 적대적인 걸까? 게다가 우리가 찾던 네 오빠는 왜 지금 심연교단의 몬스터들 편에 서 있는 거지?
응, 맞아. 그럼 기운 내자. 우리의 여행은 끝난 게 아니잖아. 움직여보자고. 일단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 햇살이 닿는 곳으로 가자. 네 오빠가 너한테 종착지로 향하라고 한다면 헤이, 좋아. 가서 보여주자고. 여행자, 가자.